지친 입맛을 확 살려주는 레시피. 제대로 된 한 끼로 우리 가족의 힘찬 하루를 책임진다. 요리계의 엔돌핀, 인기 조리 기능장 임미자. 요리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을 높여야 될 때 높여야 되고, 또 양념을 넣어야 될 타이밍에 양념을 넣어야 되고, 또 뜸을 들여야 될 때, 또 오래 푹 끓여야 될 때,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 그거야말로 요리를 실패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상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인기 만점 메뉴, 언제나 사랑받는 활력 충전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노래를 못하면 음치, 춤을 못 추면 몸치라 그러잖아요. 요리를 못하면 요리치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요리치들에게 구원투수가 되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임미자 선생님께 즐거운 요리, 또 제로 확률에, 실패할 확률 제로에 도전하는 요리 배워볼 텐데요. 자, 오늘 어떤 요리가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나요? 네, 강원도에서 즐겨 드시던 그런 북어 콩나물국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맛이 나는 북어 콩나물국밥과, 봄이니까 봄 채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바삭 채소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거 외식 메뉴로도 많이 좀 선택을 하는 건데, 네, 집에서도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오, 기대가 됩니다. 북어 콩나물 국밥과 바삭 채소 튀김입니다. 재료 넣어주세요. 후루룩 먹는 순간 속이 확 풀린다. 시원한 국물에 반하는 북어 콩나물 국밥과 향긋한 봄 채소를 고소하게 튀겨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 메뉴, 바삭 채소튀김. 재료 살펴볼까요? 북어 콩나물국밥 재료는 북어채, 참기름, 소금, 달걀, 콩나물, 밥, 물, 멸치, 다시마, 쪽파, 홍고추, 다진 마늘, 새우젓, 들기름, 국간장. 바삭 채소튀김 재료는 냉이, 방풍나물, 단호박, 쑥, 밀가루, 튀김가루, 맥주, 달걀. 소스 재료는 간장, 청주, 설탕, 레몬즙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북어 콩나물 국밥과 바삭 채소튀김. 재료 준비 끝! 자, 그럼 이제 일단 국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북어. 북어죠. 네. 네. 이렇게 좀 누르스름하게 생긴 건 우리가 황태라고 하고요. 네. 좀 하얗게 생긴 건 백태라고 해요. 네. 그래서 황태가 아무래도 좀 더 맛있으니까 편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좀 찢어 놓은 것도 사 오셔서, 이게 말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에 잠깐 적셔서 굵으면 좀 찢고, 그냥 뭐 안 굵으면 그냥 이렇게 밑간을 좀 했다가 준비를 딱 해 놓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물에다가 잠깐 담글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체에 맞춰서, 자, 살짝만 물에다 이렇게 담그시면 금방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쭉, 진짜 바로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네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아니, 선생님 하시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볼에다가 자, 이 정도 물이면 될까요? 더 큰 걸 드릴까요? 예, 조금 크면 더 좋을 듯 한데요. 네. 네. 여기 치우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에 적셨으니까 물기를 꼭 짜셔야 돼요. 그래서 좀 굵은 따르면 좀 이렇게 찢어주시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밑간을 해야 되는데, 자, 소금을 조금만 넣고요. 여기에 간이 돼야 되잖아요, 약간. 그렇죠. 자, 북어는 또 지방이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예, 참기름도 좀 넣어서 이렇게 이제 밑간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양념이 쏙쏙쏙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조물조물
그러면 아니, 전에 네. 저 잘 아시는 어떤 분이 북엇국을 갑작스럽게 끓여주시겠다고 네. 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이런 과정을 빼먹고 그냥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북어에 약간을 이렇게 밑간을 하시고 네. 보통은 이걸 달달달달달 볶다가 끓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기술은 네. 조리 기술은 무엇인가? 요 북어를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여기다가 달걀을 풀어서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달걀을 이렇게 네. 딱 풀어서 잘 섞어주는 거지 이제. 아 이렇게 같이 해서 네. 만들어 돼요. 그러면 북어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아. 자 이렇게 이제 딱 준비를 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조리 기술을 하나 또 알려드려야 돼요. 네, 어떤 기술이 또 들어가나요? 이제 보통 방법하고 좀 다르게 네. 마늘하고 홍고추를 여기다 막 볶다가 그래요? 이제 예, 국물을 만들려고요. 팬을 네. 남비를 따뜻하게 하신 다음에 네. 여기다가 이제 들기름을 좀 둘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것도 들기름으로 볶아주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좀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야 네, 되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다진 마늘이요. 네. 마늘, 그 다음에 어서선 홍고추. 네. 이걸 이제 막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 예, 이렇게 이제 자글자글자글 잔거품이 날 정도로 이렇게 네. 볶아주시는 게 여기서는 또 중요해요. 아, 네. 보통은 북어를 막 달달 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은 그래서 북어를 부드럽게 드시기 위해서요. 네. 북어를 볶지 않고 마늘하고 이거 홍고추를 볶아요, 이렇게. 요게 또 오늘의 그 비장의 포인트라는 거죠? 네, 타지 않을 정도로까지 네.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맹물을 해도 되지만 네. 육수가, 멸치 육수가 있으면 더 맛있잖아요. 기왕이면, 네, 멸치 그래서 멸치 육수를 팔팔 끓는 걸 여기다 부으셔야 돼요. 네, 네. 여기서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네, 저희가 멸치 육수 네. 내는 법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뚝배기 국밥이니까 뭐 한 1인분 정도 되는 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컵 정도 이제 요럴 때 이렇게 부어주셔야 돼요. 아, 네. 한참 이제 달궈져 있고 그렇죠. 마늘하고 뜨거울 때 네. 홍고추가 이제 매콤한 그 맛이 나 있을 때 네. 이때 이제 한 3컵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하. 네. 이럴 때 팔팔 끓는 육수를 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다듬어 놓은 걸 네.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야, 들어가. 네. 그동안 하던 북엇국하고 좀 방법이 달라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콩나물 냄새가 비린내가 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덮어놓고 콩나물 익는 동안에 네. 우리 이제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자, 그럼 그 동안에 네. 바삭 채소 튀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요. 네. 야, 이 채소들이 아주 뭐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이 많습니다. 맞아. 요즘 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네. 요건 이제 쑥이에요. 네. 연한 쑥을 준비를 하셔서 이제 누런 잎이라든지 네. 억센 줄기 이런 건 다 제거하시고 튀김을 해야 되니까 좀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네. 물기를 이렇게 좀 잘 예, 제거하셔서 물기 제거. 맞아. 중요하거든요. 네. 네,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방풍잎이라고 하는 건데 방풍잎이요? 나물로도 해 드시고 네. 풍을 없애는 좋은 봄 채소예요. 아, 네. 그래서 또 좀 줄기 같은 굵은 거는 다듬으시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네. 이건 또 냉이에요. 아. 그래서 냉인데 냉이는 또 이렇게 뿌리 이런데 또 흙 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다듬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다 다듬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뿌리채 쓰고 뭐 누런 잎 같은 거 있으면 네. 이제 해시고 다 씻으셔가지고 물기를 다 제거하고 전부 이제 튀길 해놓고요. 거기 때문에 맞아 네, 요것만 하기엔 좀 서운해서 요것도 준비했어요. 호박이죠? 예. 네. 그래서 호박을 어느 방향으로 썰면은 좀 모양새가 좋을까 이제 요렇게 썰어볼까요? 네. 자 호박을 써실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좀 단단해서 네. 손을 혹시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자 요렇게 썰으시고요. 단단하고 좀 겉이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맞아요. 요런 방향으로도 한번 썰어볼까요? 네. 이렇게 아 이건 좀 덜 이쁘네요. 이게 네. 더 훨씬 예쁘네요. 네. 그래서 아 선생님께서도 두께는... 이렇게 하시면서 모양을 찾으시는 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쁠까? 아 그렇군요. 네, 한 0.5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이제 썰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겉옷을 좀 입혀야 돼요. 네네. 그래서 밀가루를 좀 훌훌훌 이렇게 묻혀서 자.
자, 네. 큰 볼에다가 네. 밀가루를 이렇게 주시면 자, 이제 다 섞으면 돼요, 이렇게. 네네네.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네. 넣고, 이것도 넣고, 어? 이것도 넣고. 아, 그래요? 그냥 다 넣어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짝만 입혀지도록 아. 이렇게 훌훌훌 털어서. 야, 아니, 집에서 이렇게 네. 해놓으면요. 네. 이거 그 제철 나물을 네. 또 튀김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나물로도 참, 드시지만 또 튀김도 네. 또 가끔 해드시면 또 기분이 색다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툴툴툴 털어서 이 접시에다가 좀 털은 거 다 먹어요. 네네네.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묻히는가 하면요. 네. 그 튀길 옷이 잘 묻혀야 되니 묻어야 되니까 이렇게 네. 살짝 입혀주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아, 저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른다고. 맞아. 아, 이거 제가 그 정도는 또 알아챘어요. 시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건 많이 묻히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툴툴툴 털어내서 준비해놓으시고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콩나물 익은 냄새가 나나요? 아, 그래요? 지금? 나는 것 같죠? 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자세히 저는 가까이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나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오, 살짝. 오, 살짝 콩나물 향이 이제 좀. 네. 네. 그러면 이제 북어 아까 네. 제가 묻혀놓은 걸 넣고 완성을 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오. 해서 콩나물이 다 익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북어 계란물 묻혀놓은 거 네. 이걸 이제 넣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딱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간을 해야 되니까 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새우를 새우젓을 조금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청장도 좀 넣고요. 네. 소금보다는 그래서 청장 아, 좀 넣고요. 여기 보면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어요. 네. 그다음에 새우젓으로 간을 좀 새우젓으로 간을 해주는 뭐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면 훨씬 북어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네. 오늘은 뚝배기에다가 네. 뚝배기에다가 올려서 뚝배기 국밥이에요. 그렇죠. 오늘 맞아요. 국밥이잖아요. 네. 그래서 뚝배기에다가 밥을 조금 담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럼 요 국밥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네. 밥. 네, 요걸 이제 열고. 자, 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드실 건 아니죠? 네. 여기다가 아니, 많이 밥을 먹으면 안 되나요? 아,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물을 부어야 되니까 양이 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공기 다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뭐 배로 먹으면 되죠. 아, 이런 정도면 해도 충분히 네. 양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끓인 걸 여기다 넣고 이게 뚝배기채 따뜻해야 되니까 네. 이걸 이제 불 위에다 올려놓고 따뜻하게 데우는 거 이제. 아. 네, 저 네. 뚝배기를 여기다 불 위에 올릴까요? 자, 올릴까요? 네, 여기다가. 예. 여기로 이렇게. 자, 올리고요. 데우고. 그다음에 요거를 네. 이렇게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떠서. 네. 왜냐, 뚝배기 뜨거운 채 상위에 나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밥도 좀 보이고. 네. 국밥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밥을 다 가리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 한쪽으로 싹 밥을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네네. 센스! 맞아요. 네? 다 덮으면 밥인지, 국인지, 면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바글바글바글 좀 끓일 거예요. 네. 한 소끔. 그러면 뚝배기채 들고 가서 이제 드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요대로 이제 바글바글바글. 끓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또 튀김을 해야 돼요. 이제. 네. 자, 바삭 채소 튀김을 한번 완성.